오늘은 오랜만에 커스텀한 웬거 전이맨 83mm 사이즈를 리뷰해봅니다. 스위스벅도 웬거 전이맨이 베이스인데 메인 블레이드가 클립포인트 형태입니다. 전이맨에서 메인 블레이드와 네일 클리퍼 작은 걸 교체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툴인 아구가 늘어나는 플라이어와 일자 드라이버 등은 좋아하는 툴이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 캔덕에도 박스 개봉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안 쓰는 네일 클리퍼를 빼고 웬거사의 일자와 십자 겸용 툴을 이식했습니다. 이 툴이 있으면 록슨사의 비트들을 젠더를 부착해 다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의 일자 드라이버는 각이 져서 젠더 활용이 불가능해서 이 부품 하나를 얻고자 웬거 툴 하나를 다 분해했습니다. 메인 블레이드는 스파이더코의 그레스 아퍼를 전부터 이식하고 싶었습니다. 페북의 외국 커스터머 작품을 보니 83mm에 제일 어울려 보여서 이걸 이식했습니다. 좋은 점은 미관상 날렵해 보이는 거랑 손톱이 짧아도 스더코의 동그란 홀 때문에 메인 칼날을 펴기가 편했습니다. 기존 웬거 칼날도 좋은데 외국 커스텀 작품을 보니 탐났는데 파는 곳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직접 또 커스텀하게 되었습니다. 이 툴은 기본 일자 십자 겸용 활용과 젠더바의 홀더용으로 안성 맞춤이었습니다. 사이버 툴의 봉 홀더 역할로 보면 됩니다. 잘 쓰지 않는 네일 클립을 떼어내고 다니까 더 좋았습니다. 웬거 전이맨의 기본 스케일은 플라스틱인데 스크래치가 너무 잘나서 웬거 나무 정품 스케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커스텀 과정을 몰두해서 하다 보니 다 촬영은 못하고 부분 부분 찍었습니다. 지난번 미니 챔프 허니비 교체 영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커스텀 작업이 손에 익어서 수술대도 없이 막 땅바닥에서 돌파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레멜만 있으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파이더코 그레스호퍼 메인 칼날을 이식할 겁니다. 네일 스크래퍼 대신 이 웬거 아이커 부품을 넣어줄 거고요. 뚫기 전에 센터 잡아줍니다. 황동봉도 알라리에서 미리 사놨습니다. 부품 망실 없이 깔끔하게 떼어냈습니다. 재활용할 겁니다. 센터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분해했습니다. 부품 헷갈리지 않게 봉다리에 다 따로따로 담아줍니다. 이 부품 하나를 얻기 위해 웬과이커 하나가 다 작살났습니다. 요즘은 일자나 십자 드라이버를 잘안 쓰지만 이 부품은 젠더의 홀더봉 역할을 하는데 필요해서 꼭 필요한 필수 부품입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은 리베팅에서 분해의 역순으로 맞추면 되는 거라 분해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부품 망실 없이 분해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원하는 대로 잘 조립이 되었습니다. 웬거 83mm의 스파이더 코에 그래스호퍼 칼날을 이식했습니다. 이게 미관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90mm도 칼날이 좀 작은 것 같고 83mm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90mm 이상 사이즈에 이식한다면 아마스터코 드래곤 칼날이 더잘 어울릴 듯합니다. 나무 스케일 덕에 두께도 도톰해져서 파지감이 좋고 일반 민자가 아닌 저 왼고에 굴곡 있는 나무 스케일이 인체공학적으로 더 파지감이 좋습니다. 이 백툴 송곳도 쓰임새가 많아서 좋습니다. 나무에도 텅오일을 발라줘서 갈라짐 없이 오랫동안 잘쓸것 같습니다. 이 꼬다리는 젠더 홀더를 쓸 때만 사용합니다. 별나사나 큰 드라이버 사용시만 홀더를 달아 휴대합니다. 기존 일자 드라이버 툴에는 홀더 삽입구가 맞지 않습니다. 네일 스크래퍼 제거 후 새로 단이 툴에는 잘 맞습니다. 별나사 필요 시 젠더 홀더를 활용하니까 활용도가 몇 배로 점프합니다. 멀록님의 3D 홀더입니다. 최고의 젠더 홀더입니다. 필요한 홀더를 수납합니다. 역시 3D 장인 월더님 작품입니다. 툴 하나를 희생해서 이식할 만합니다. 필요할 때만 홀더를 달았으니 편합니다. 이거랑 콤비로 쓰면 좋습니다. 평소엔 분리해 놓으면 됩니다. 메인 블레이드 꺼내기가 많이 편하군요. 전부터 만들어야지 했는데 바빠서 이제서야 만들었습니다. 남은 부품들로 뭘더 만들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무 스케일의 스파이더코 칼날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커스텀 제품을 리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남은 연휴 잘 쉬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EDC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